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 말씀에 빛의 아들이 나오죠. 오늘 제목은 빛의 아들로서 깨어 낮에 속한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아들로서 깨어 낮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빛의 아들, 이 낮의 아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냐 아니면 밤의 아들이냐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어떤 자이냐 하니 그 다음에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다니 라고 말했어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한이 말, 그리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를 무엇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의 3절로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빛과 어둠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둠이 있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했어요. 어둠을 먼저 창조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인데,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되,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이 어둠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이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그 모든 세상에 아무것도 어떤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이 표현하고 있죠. 모든 것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고 혼돈돼 있고 흑암이 깊음이는 이것이 어떤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할 때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말하고 있고 또 믿지 않을 때 우리 심령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어때요? 믿지 않을 때는 흑암이 깊음이 있어. 어둠이 꽉 자리 잡아서 어둠밖에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이 있는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니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찾고 있고 또 분별할 수가 없는 우리 심령 상태를 갖고 있죠. 또 세상도 마찬가지로 혼돈되고 공허한 상태에서 각각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항상 그 메마른 심령이 되어진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둠에 빛이 있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빛이 세상에 있으라 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또 우리 심령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임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빛이 임하고 나니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그 어둠, 그 사망 권세 지배한 곳에서 빛이 임하니까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데 빛이 있는 때를 낮이라 말하고 어둠이 있는 것을 밤이라 표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밤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 자. 이런 사람을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마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이 세상은 뭔가 낮과 밤이라 표현하고 있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낮이라고 빛이라고 표현하는 세상과 밤이라고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바로 빛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빛이라 말했는데 그것을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빛에 속한 자요. 낮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자라는 얘기는 바로 사망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밤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 죄에게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을 바로 밤에 속한 자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주로 영접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곧 우리에게 빛이니까 내가 만약에 빛의 아들이 되어지고 낮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영광 독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독생 스스로 사시는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생명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만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신 분과 반대가 되어지는 건 사망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지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바로 그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인 그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 안에만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이 어둠의 세상에 이 밤인 세상에 오직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밤의 아들이고 밤에 속한 자였던 자들을 하나씩 건져내서 그분의 그 빛 안에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였기 때문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말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했냐면 빛과 어둠의 차이를 말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로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이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 그 빛과 어둠에 속한 것을 이스라엘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셨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을 대적하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 사이에는 전쟁이 있음을 나타냈고 그 빛의 하나님은 그 빛이 생명이고 그 빛만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나타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은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그것은 한 가지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생명이 어둠 사망을 이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을 나타냈고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은 바로 빛이 이스라엘 때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고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먼저 오셔서 계속 그걸 나타내신 사건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질병에 매여있고 눌려있는 사람들, 사망의 얽매인 자들이거든요. 또 가난한 자들, 또 그것도 어둠에 매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 또 질병,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세상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바로 이 어둠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건져내시는 분이신 것을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나타낸 거예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낸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라는 것.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나타내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거예요. 어둠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것, 사망을 완전히 진멸하신 것.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앞에 뭐랬어요?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진멸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일은 뭘 진멸하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진멸하는 일은 곧 죄를 진멸하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죄를 진멸했다라는 의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역시 어둠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죄에서 건져낸 것이요 사망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져내었다라는 얘기는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이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거.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아야 되는 거.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밤에 거하지 않는 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빛에 거하기 때문에 누구와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와는 관계없고 사망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한 낮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 어떤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육체의 노력으로나 육체의 열심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어둠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육체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히 만든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가 되어 지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무엇을 행해요? 빛 가운데서 행하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살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 살면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법에 따라서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에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에 사는 사람과 한국에 사는 사람과 뭔가 관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달라요. 같은 한국인인데도 뭔가가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속한 것에 적응이 되고 그 삶에 따라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해야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육체 이전의 죄의 사람, 어둠의 사람, 죄의 사람이었던 대를 그대로 행한다면 내가 아무리 나는 빛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닌 거죠. 빛 가운데 거한다면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행함과 같이 행할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육체에 속한 옛사람처럼 그대로 행한다면 나는 어둠에 속한 자이지 빛에 속한 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당연히 이거는 아닌 거죠. 내가 정말 빛의 자녀라면, 낮의 자녀라면 빛 가운데 거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생명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옛사람을 따르고 옛 구습을 따르고 옛 습성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진 낮에 속한 자인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긴다고 말하면 정말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또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다 그랬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을 갔더니 물건을 쇼핑을 하는데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여기 안 사시죠? 미국에서 오셨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벌써 행동과 말이 다르대요. 생기기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행동과 말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구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도대체 차이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나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눈이 내 몸의 등불이라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느냐? 내 눈의 관점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이 땅의 것을 보고 있고 이 땅에 관심이 있고 이 땅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세상을 보는 눈은 다 육에 대한 거, 육신에 대한 거, 이 세상에 대한 것으로만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내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내 눈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하나를 바라보면 나의 모든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1절에서 2절에 하는 말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마라.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추라.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되었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은 곧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너희가 빛에 속한 빛의 자녀라면 이 말이죠. 빛에 속한 빛의 자녀라면 시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구하니 그 빛이 내 안에서 나를 밝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눈이 어두워서 장님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캄캄한 것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혼돈이 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사고가 이 땅의 것에 맞춰지면 모든 것을 생각이 사고가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내 온 몸이 그것을 향해서 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떤 관점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밝아져야 돼요. 내 눈이 어둠을 안 돼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의 눈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보고 육의 생각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이냐? 어둠이기 때문인 거예요.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빛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만 빛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어둠에 있는 자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빛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은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의 관점을 두고 세상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관점이나 모든 시각이 영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생명을 가졌다면 생명을 아는 자라면 생명을 추구하는 자로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바로 세상을 정죄하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어둠이 드러나고 정죄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정죄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정죄가 무엇이에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게 정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두움에 속한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빛을 사랑하고 당연히 생명을 사랑하고 당연히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원하고 세상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요동하고 내 눈에 초점이 세상에 맞춰져 있다면 악을 더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죄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죄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심판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면 나는 이미 심판 받은 자인 거예요. 내 눈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있다면 나는 이미 심판 받은 자인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세상의 것을 안 보냐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미 이긴 자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끌려다닌 자가 아니라 세상을 누리는 자. 그러면 세상이 나에게 어떤 일을 준다 하여도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인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죄를 짓고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가 안 됩니다. 세상 열심히 돌아다니고 오면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만큼 세상이 더럽혀졌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더럽혀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더러운 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게 되어져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인 빛 가운데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에서 떨어진 자는 죽은 자여 어둠에 속한 자여 심판 가운데 놓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건짐을 받았다면 당연히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 사는 자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빛 가운데 속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님의 빛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 점점 더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을 더 사모해서 빛을 따라서 빛 가운데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아들이라면 깨어서 낮에 속한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왜? 왜 근데 그렇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1절로부터 2절 말씀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마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했고 근데 오실 텐데 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지만 순간에 호련히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오냐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멸망이 갑자기 이르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어느 날 주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시와 때는 몰라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왜 이 말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느냐?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오신다 오신다 하면서 그 때가 늦어진다 할지라도 졸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밤이 깊어지니까 졸며 잘세. 모두가 졸며 자는데 신랑이다 하니까 전부 일어나는데 그때에 정확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열처녀가 똑같이 등은 갖고 있지만 그 중에 다섯은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다섯은 기름이 모자라서 충분한 기름을 가진 자들은 혼인예식에 들어갔지만 기름이 충분치 않은 자들은 혼인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즉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깨어 준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되어진다는 건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오기 때문에.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호련히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임하실 때 그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마태복음 2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등불을 밝힐래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여야 빛이 있죠. 생명 안에 있는 자여야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을 무엇으로 하냐? 생명이 있어야 빛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빛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시는데 그 오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하냐? 내 안에 생명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빛의 아들이라면 빛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 빛의 아들이라면 낮에 거하는 것처럼 너는 생명 안에 있어야 한다. 빛의 아들이라면 너는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있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대해서 죽고 육적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바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빛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42절에서 44절 말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만일 집주인이 깨어져 있다면 도둑이 어느 시간에 들어올 줄을 알았지만 깨어 있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집인데 이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있어서 빛이 환하게 있다면 내 안에 어둠이 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둠이 찾아 들어오고 있는 걸 몰라서 또는 어둠이 찾아 들어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걸 도둑이 들어오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내 집을 다 더럽히는데 내버려 두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영적으로 눈이 깨어져 있으면 어둠이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바로 그것을 내가 쫓을 수 있을 거예요. 깨어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깨어 있지 못하다면 도둑이 들어오는지 내 심령이 더럽혀지는지 내 심령이 육적인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 그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뭔가 내가 잘 하고 있지, 뭔가 내가 잘 믿고 있지 할 때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심령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늘 보셔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정말 순간에 치고 들어와요. 어떻게 이렇게 순간에 치고 들어올까 할 만큼 치고 들어옵니다. 얼만큼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무뎌진 순간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잠깐 무뎌진 순간에 보면 내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육적인 감정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은 어둠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아들이에요. 낮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반드시 거기서 끌어내야 되는 것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들끓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빛 가운데 내가 거하는지를 봐야 돼요. 늘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지를 내 발걸음을 봐야 하는 거죠. 내 입술을 봐야 하고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늘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정말 옛사람에 속해서 있는지 아니면 새사람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빛의 아들로서 깨어서 낮에 속한 자가 되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빛 가운데 깨어서 낮에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6절에 말하기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랬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은 자고 있고 졸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고 뭔가 주님이 언제 오실 건 상관없이 열심히 뭘 생각해요?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말했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자,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어울리고 세상에 취한 자들이 자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지 않고 깨어 있으려니까 정신을 차리려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늘
내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가 나한테 육신의 생각으로 시험을 들게 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시험에 들은 거야. 어떻게 시험에 들어요? 시편 78편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와 같은 죄를 이스라엘이 언제 했어요? 육의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거든. 하나님을 시험한 게 내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 드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시험에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거든요. 내가 시험에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이로 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하시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육신에 져서 시험에 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낮에 속한 자로 깨어 있으려면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정신을 차리라 그랬거든요. 정신을 차릴래니까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려요? 누가복음 12장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이 심령의 문을 뚝뚝뚝 두들길 때 바로 열 수 있으려면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겸손의 허리를 띠고 그리고 늘 주님 안에서 등불을 밝히고 있다면 주님이 찾아오실 때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금방 주님의 자리에다 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정신을 차린 자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항상 밝혀 있는 자.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 주님 안에서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정신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하죠.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watch out.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호시탐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인가 우리 계시록 16장 15절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는 말을 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 옷이 벗겨지는가를 말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하죠.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아니해서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들이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냐? 그들이 모든 게 너무 부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말했다고 말하냐? 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큰 교회 목사고 나는 큰 교회에 속한 성도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훌륭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축복받은 가운데 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선교지를 가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족하고 열악하고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구해요. 미국일수록 너무나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안 찾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 너희들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을 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해요. 뭔가 부여하다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내가 행하냐 안 하냐 나를 너무나 잘 살펴봐야 될 이런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옷을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옷이 한번 입었으면 영원히 입는 게 아니라 이 옷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벗겨져요?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띠를 띕니다. 띠를 띈다는 의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옷은 벗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가 될수 있어요. 주님을 부르짖는다고 1시간, 2시간씩 외친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단한분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가 되어져야 그분이 항상 나의 주요.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나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이 필요한 사람.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상고하겠죠.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늘 주님께 구하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게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길인가 주님께 물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알기를 원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오기를 원해서 예배에도 참석을 할 거예요. 그냥 예배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생명을 얻고자 해서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리라. 그 사모함으로 예배에 있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할때 적어도 이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애씁니다. 주님을 구하고, 그런데 듣는 이가 사모함이 없이 앉아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슬퍼져요. 아니, 먹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내가 요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요리를 해보면, 요리를 해줬을 때 맛있게 먹으면 더 잘해주고 싶지만, 요리를 해줬는데 먹고 싶지 않아 하고 하면 요리해주기 싫거든요. 말씀을 주는 사람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받는 사람이 별로 사모함이 없어. 하나님이 그 마음인 거예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얼만큼 생명을 사모하고 얼만큼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모함을 만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지 우리 알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임하시는 게 예고가 깨우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호연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는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분명히 열 처녀는 똑같은 처녀인데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등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교회인 것 같고 믿는 자인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서 등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기름이 항상 풍족하게 준비된 자는 빛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혼인예식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사람이라면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건 호신경은 의의 흉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의의 흉배가 무슨 흉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령에 세워져 있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내 마음이, 심령이 믿음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음을 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은혜를 가르쳐준 것이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죠. 정신을 차린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정신을 차린 사람이 그 십자가만을 믿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기 위해서 그 안에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의 소망에 축구를 쓴다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분을 여러분 머리에 쓰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지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머리가 되었다는 의미는 통치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졌어요. 내가 구원의 소망에 축구를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자로서 깨어서 낮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바로 십자가가 내 믿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져서 항상 그분 앞에 겸손하게 근신한 자로서 깨어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기름을 준비한 자로서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심령으로 사는 자다 이 말이에요. 매일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이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신지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신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사모해서 그 생명을 구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행보를 하는 자인지 이런 사람은 전신갑주의 옷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거예요. 낮에 거하는 사람 빛의 아들은 아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반드시 허리를 동인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언제든지 늘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하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에 믿는다는 거 이것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인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나 들음에서 난다 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듣는다 시험아 이 말을 경청하여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와 같은 호신경을 붙인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살아 그분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이냐 갑자기 임하셨는데 나는 낮에 속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밤에 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서 낮에 속한 자인가 빛에 거하고 있는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빛 가운데 사는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내 마음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말씀에 검을 들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겸손하게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에 신을 신은 자로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행보의 걸음이 빛과 함께 걷는다면 빛 가운데 걸으면 그 빛이 나의 가는 길에 등이 되어지고 나의 길에 빛이 되어져서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냐고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I'm ready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오시옵소서 환영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야 될 삶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주여 나는 빛의 아들로서 낮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마저 준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